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전에 어떤 여성 한 분이 홀몸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힘들죠. 남편에게 벌어주는 월급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해서 키워야 되니까. 다행히 애가 착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유학까지 가요. 장학금 받아가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 아직은 모셔오지 못하지만 힘들지 않게 사시라고 이렇게 돈도 좀 넉넉히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방문을 내고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아이고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글쎄, 어머니가 공병 주고 폐지 주고 막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보내드렸는데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요, 어머니에게 보내준 수표가 돈인 줄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수표 주면 수표가 뭔지 몰라서 못 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줘서 못 쓸 뿐이죠.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미국 서부시대의 이야기래요. 한 사람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장에 있는 웅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농장에 물이 맑은 물이 아니에요. 찐득거려요. 냄새가 나요. 사람만 그 물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그 물을 안 마시려고 버딩기는 거예요. 야, 왜 우리 농장이 쓸데없는 웅덩이가 있나,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가 야,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느니 이거 팔아넘기자. 그래서 시세보다 싼 값에 이웃 농장주를 설득해서 팔아넘기고 계약을 체결한 날 신났다고 파티까지 열었어요. 나중에 후회를 했답니다. 그 찐득거리는 물이 석유였거든요. 유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런 바보짓 안 했을 텐데. 미국 CBS 워싱턴 대표는 이필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뉴욕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주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한 주는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워싱턴에 계세요. 뉴욕까지 오셔서 제 얼굴 보고 또 취재도 하고 이러신대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저울에 따만한 하얀 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게 뭔지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의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이 돌이 걸린 거예요. 야, 바다에 이게 하얀 돌도 있네. 신기해서 집에 가져가서 침대 밑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까먹었어요. 10년간 열심히 힘겹게 살았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용기 그 돌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돌이 지금 뭔 돌일까? 그래서 공무원 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돌인지 좀 알아봐줘 했더니 그 돌이 알고 보니 천연 진주예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죠? 시가가 1100억짜리. 그게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알았더라면 10년 동안 생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할머니가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 농장주가 유전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필리핀의 어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활용했을 텐데,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요,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유전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이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의 안적구거라는 안진뱅이 거지를 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뭐 돈 좀 줄 줄 알고 쳐다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도 요한도 다 장성한 어른인데 거지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지들에게, 구걸하는 거지들이 돈 줄 때 신사임당 막 몇 장씩 뺏어주시는 분 있어요? 5만원짜리 아니면 자기 앞서피 막 몇 장씩 뺏어주는 분 있어요? 보통 1000원짜리 인심 쓰면 5000원짜리 또 500원짜리 동전도 주고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푼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빈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후로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돈벌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역시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빈들더린 거예요. 거지에게 줄 푼돈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소리가 문맥상에서 보면은요, 맥 빠져 있거나 풀 주고 있지를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리가 놀라고 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활용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예, 오늘은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조금 넓게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릴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도 있고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거지. 구원 받는 길이 예수뿐이냐? 예수도 있고 무함마더도 있고 고타마 시타르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지. 이건 다 사기예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거 놓치면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만 더 다룰게요. 사람이 죽는 건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 거는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착해요. 진실해요. 이 의사가 친절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의사가 암세포 빼지 않고요. 빨간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붕대를 칭칭 감아줘요. 그러더니 당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살았다고. 요거는요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의사가 진짜로 좋은 의사가 되려면요 배를 째고 암세포를 끄집어내고 당신 살았소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친절해도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제 많이 해도 이건 가짜예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극락을 얘기하면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는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선행, 행위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타마시타르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무함마드가? 아니요. 예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 말씀이죠. 이게 막 섞여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에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생명을 가진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예수님 얘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베드로서 아까 인용했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대목은 어디 나오느냐? 그 로마서 1장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이 결론이 예수님.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니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쪽에 이성준 목사님 앉아계시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대학원 때부터. 원래 이성준 목사님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 낮은 울타리라고 그때 아주 막 획기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향력을 미쳤던 잡지인데, 그 잡지 이제 편집장으로서 대한민국 한국 교계 문화를 주도했던 목사님이에요. 일단 성품도 좋아요.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성질 부리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저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아주. 저는 가끔 성질 부리거든요. 목소리가 제가 크거든요. 근데 뭐 제 아내한테는 성질 부리는 게 잘 안 통해요. 제가 이게 목소리가 크잖아요. 산기도 하다가 목이 트여가지고. 그래서 딱 소리를 높이면은요 웬만한 사람 다 이렇게 기죽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요 기가 안 죽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도요.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가 막 소리를 높이면은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무섭지는 않고 재수가 없대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결혼 전에는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자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소리를 안 질러요. 소리를. 자, 성품도 좋죠. 인격도 있죠. 첨단적인 사고도 하죠. 용성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성준 목사님이 좋은 분이어도 이성준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조일래 목사님 한국교회 어른이시잖아요. 조일래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기도 응답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죠. 무디 성경학회 교장을 하셨던 분이죠. 대단한 설교자예요. 영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손자가 아래의 토레이 대천속 신부님, 예수원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호주 쪽에서 연합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쪽지를 올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25년간 교사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20년간 장로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이 아리에토리 목사님이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대번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꿰뚫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헌신을 많이 하는 건 귀해요.
근데 그 헌신이 자기 의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가치 있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저 기도도 안 하는 게 권사라고 남 정죄하고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파고드는 건 너무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말씀도 모르는 게 아이고 이렇게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그게 다 자기 의의가 된 거거든요. 공로의식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땅에다 쳐박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요 신앙인들이요 기도 제일 많이 하고요 성경 제일 많이 알고요 헌금 제일 많이 하고요 금식 제일 많이 하고요 예배 제일 많이 드려요. 요즘 이렇게 해봐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다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기 의와 공로의식으로 자리 잡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이름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앞구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군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느 누구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이 또 나오네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며? 해봐야지. 컵에다가 농약 한 사발 탄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샷 죽어도 쌉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 독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 메일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부흥운동을 다뤘어요. 전도팀이 돌아다니는데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 부족에게 갔더니요 이 부족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야 세상에 이런 부족도 다 있네. 음식 만찬을 차려줘요. 야 감사하다. 음식을 먹어요. 부족 사람들은 둘러서서 시중을 도는데요. 시중 돌던 부족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음식에 독을 탄 거예요. 전도팀 다 죽이려고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사색이 된 거예요. 부족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쓰라는 거죠. 저도 이 기도를 참 계속해 왔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북지방연재 성결인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원래 임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익산중앙교회 김태철 목사님이 임원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따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따로 이제 식사를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김태철 목사님의 교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분이요 새까매요. 막 인상이 막 안 좋아요. 목발을 짚고 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이 후유증이 심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버스도 못하요. 다리가 이렇게 꺾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며 기도를 해줬는데 싹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못 알아봤잖아요. 살이 붙어가지고 피부가 하얘져가지고 목발이 없으니까. 이분이 딸기 농장을 하시는데 딸기잼을 참 잘 만드세요. 제 아내가 그 집 딸기잼을 먹은 이후로 시장에서 파는 딸기잼이 맛없다고 안 먹어요.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지역사요? 많이 일어나요. 한 분은 이제 호남 지역에 청년 청소년 연합집회, 기성 말고 저희 교단이 기성이잖아요. 예성 쪽 이 교단에서 이제 연합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총무 목사님이 저녁에 야식, 간식 타임 있다고 올라오래요. 그래서 저는 밤참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갸름해서 그렇죠. 예, 허리가 문제가 있어요. 37이고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35가 목표예요.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애들 이렇게 간식 주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간식 타임 끝나고 전체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계시되니까 그때 맞춰서 올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올라갔는데 간식 타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녁 집에 마치고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때 배고파요. 애들이 치킨이랑 피자를 먹는데 치킨 피자 얘들이요 저한테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와, 한 입만 먹어달라고 막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제가 타협을 했잖아요. 내가 이거 지는 게 아니야.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분위기 망치니까 매너상 분위기 맞춰주려고 한 조각 먹는 거야 하고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댔는데 입에 닿는 순간 침이 돌면서 결국 일곱 조각을 먹었는데 일곱 조각을 먹고 나서 총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념 촬영은 내일 아침에 할게요. 뭐야 이게.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60한 중반쯤 되신 남자분이 제 옆으로 달라붙으셨어요. 아 이분이 막 애교를 부리세요. 여러분 10대 애들이 애교를 부르면 귀엽지만 60 중반 넘은 분이 애교 부르면요 오싹합니다. 막 같이 셀카 찍자 그러고 막 아유 왜 이러셔 너무 이러지 말지 막 민망한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한교에 속한 성도분이신데 이 연합수련회 한다고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기뻐가지고 그 효라를 떠신 거예요. 어제도 그 활천문학회 사무국장 되시는 김수영 권사님이 여기 오셨었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픈 상태로 왔는데 어젯밤에 치유됐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치유는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이 수정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애기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애기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세요. 나으면 전도되는 거고 안 나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란 줄 알고 기도 분량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겁먹지 마세요. 괜히 그 귀신 나한테 엉겨 붙을까봐 근처도 못 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귀신 따위 무서우면 어떡해요. 기도해 주세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떠나가면 전도되는 거고 안 떠나면 회개하시면 돼요. 기도 못한 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죠.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요. 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칼 무기죠. 창 무기죠. 단창 무기죠.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맞아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내게 나간다. 이게 맞아요 문법으로.
근데 다윗의 무기는요 물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 우울해요. 답답해요. 눌려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가 나설 예수 이름이 영한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속에는 두려움, 절망, 어둠, 근심, 열등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기도할 때 저녁 집회 갔는데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속에 틈타서 이간질하며 분열케하며 실패했게 하는 흑암형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나선 예수이며 우리 가정에서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란 말이에요.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흑암의 용들이건 마귀건 모든 대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질서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이름 많잖아요. 대통령 서로 되려고 그러죠. 장관, 총리, 국회의원, 유엔 사무총장, 군 장성. 대단한 이름들.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건강 좀 없다고, 돈 좀 없다고, 학력 좀 없다고, 백 좀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어. 이건 진짜 말 들어야 돼요. 왜 가진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인도의 전설적인 선교사님이에요. 인도의 전설적인 선교사님 두 분이죠. 윌리엄 캐리.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나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게 굉장한 분들이 있잖아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70세 무렵에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 지금도 무선병이죠. 그러니 예전에 이게 얼마나 무선병이겠어요. 요즘은 70 노인 취급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80이 넘어가셨는데 양평에서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셔요. 당신이 운전하셔서.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가요. 노인정 가도 70세는요 앉아서 커피 못 마신다면서요. 심부름 해야 된다면서요. 한 80쯤 넘어가야 앉아서 커피 받아 먹는다면서요. 이렇게 고령화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만 60세만 넘어도 진짜 오래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 환갑잔치를 내줬잖아요. 요즘 동네 사람 불러서 환갑잔치 하면 욕먹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선생님 어르신 너무 고령이시고 혈관까지 터졌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근데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의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나 보면은 딴 얘기하지 말고 이 말부터 하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간호사님들, 날 보면 딴 얘기하지 말고 이 말부터 하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서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체온제시해야 되는데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침대포 갈아드릴게요. 노인네가 하도 시달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를 들어요.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셨어요. 다시 인도로 들어가셨잖아요. 20년간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영혼아 깨어날 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우리 가정아 능력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수정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아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는 복된 권세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